안녕하세요. 김기욱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대해서 배웠었었는데요. 자,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재물포조약으로 배상금을 물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한성조약으로 또 우리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 와중에 이 배상금들은 모두 그 백성들에게 지어준 짐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이 배상금과 함께 이 탕가놀이들의 수탈도 굉장히 이제 하늘을 찌르는 듯 했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동학 교도들이 자신들의 이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 교조신원운동과 함께 이 힘들어하던 농민이 합쳐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 정부는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 도움을 받은 청나라, 우리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기억하죠? 이 텐진조약, 청나라의 군대가 파병을 하게 되면 일본의 군대도 파병을 하게 돼서 공동 출병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일본 군대도 오게 되었죠. 자, 이로 인해 이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은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제 일본과 청나라는 가야 하지만 일본이 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우리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면서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자,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보면 이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 내려오던 이 신분제도, 즉 이 신분제도가, 법적인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갑오개혁을 이끌어온 일본은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겠죠.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죠. 이 요동반도를 할양받은 이 일본. 자, 가만둘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요동반도를 굉장히 탐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이제 끌어들여서 삼국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결국 이 청나라에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명성하고, 즉 우리 민씨정권은요, 이 러시아에게 손을 뻗게 되죠.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이를 눈치챈 일본은요, 명성황후를 시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결국 고종은 본인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아관파천,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의 열강이 이권진 엄청 심해지게 되죠. 자, 이 과정에 고종이 환궁을 요구하면서 독립문, 독립신문,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독립협회와 또 돌아와서 우리 이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황제로서 군림한 경우에 이제 원군안에 선제 즉위식을 했던 이 고종의 대한제국까지. 자, 이 대한제국이 이렇게 구원신청과 전제왕권, 전제황권 이 하에서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는 이 구원신청의 정신에 따라서 이 고종이 썼던 연호인 광무, 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이 이걸 그대로 시행하도록 놔줬을 리가 없다 그랬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 우리가 대한제국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지가 남겨지게 되는 것, 그건 바로요, 러시아랑 일본의 세력이 이렇게 같이 겨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제국에 있었던 이 때부터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 이후에 이렇게 광무개혁을 실시했던 이 대한제국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대한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과연 우리를 그냥 두고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결국 야금야금 먹히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먹히게 되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의 이 상황은 어떻다 그랬었죠?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 드디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게 바로 1904년에 일어났던 러일 전쟁인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러일런지 러시아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드디어 이 일본은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 국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국권을 차지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본인 혼자 이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우리는 이 일본에게 결국은 이렇게 쪼여오게 된 이 일본의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일본에게 우리가 이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 경쟁자를 모두 물리친 이 일본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침략을 감행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 목을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지 자,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외교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일본의 이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외교권은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바로 외교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외교권을 차단시킴으로써 우리 조선을 더 이상 이제 누구랑 손을 잡고 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랑 통하려고 한다면요, 일본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맺어진 이 외교권을 뺏긴줘야 그게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을사조약은요,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을사조약은 190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에,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이 외교권을 빼앗아버린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합법적으로 일어난 이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종이 직접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이 고종의 주위에 있었던 이 조선의 이 관리들 그리고 또 친일파 이 관리들이 결국 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외교권을 빼앗긴 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다고 한다면 그럼 이 외교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일본한테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일본이 외교권을 관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외교권을 통감, 정치라는 통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통감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토니로부미예요. 이 이토니로부미는요, 와서 우리나라의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 모든 부분,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감독하고 간섭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을사조약이 잘못됐다고 이제 상소를 올리는 이 유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유생이나 관리들이요. 상소를 올렸어요. 물론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했겠죠? 자, 우리의 이 을사조약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이 조약을 파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강제로 맺어진 만큼 쉽게 파기가 될 리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신문에다가 글을 실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장지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다가 시일약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실게 됩니다. 자, 대충 내용을 보자면 아 분하고 원통하도다 이 개되지만도 못한 이 조선의 관리들이 우리의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아 원통하도다 뭐 이런 내용의 바로 글을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실은 거예요. 결국 이 황성신문은 전관을 당하게 되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하게 돼요. 자결을 했다는 말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벌을 자기 자신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자살이에요. 일단 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상전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에 협조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상업을 하던 이
상점은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휴학을 했고요. 동맹으로 휴학을 했고요. 자, 이런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종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고종이 선택했던 거는 바로 이때 만국 항맹회가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일단 그곳에 가서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이 외교권을 피탈당하는 이 조약을 강제로 맺었으니까 우리나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알리려고 이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거죠. 자, 이 헤이그 특사에는요, 세 명의 이씨가 가게 되는데요. 자,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교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외교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물론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이 세 명의 헤이그 특사가 가서 그곳의 언론인들, 즉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을사조약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진 거에 대해서 알리는 데는 성공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외교권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특사를 파견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잘못을 물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하게 됩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하게 되죠. 자, 퇴위를 당한 이 고종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국왕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는 바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이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걸로 인해서 강제 퇴위 당하고 일본은 또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바로 정미조약입니다. 이 정미조약은요, 1907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손에 쥐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단 압박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빚을 지게 돼요. 많은 빚을 우리나라에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군대를 해산해버립니다. 군대를 해산해버리죠. 자, 이렇게 군대까지 해산된 마당에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제 거의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1909년에 우리가 이제 사법권이 강탈당하게 되고요. 사법권도 없어지고 또 경찰권도 우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 1910년. 이제 외교권이고 이런 뭐 외교권이고 뭐 우리의 차관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국권이 강탈당하게 되는 경술국치가 나오게 됩니다. 경술국치는요, 말 그대로 국권을 빼앗긴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1910년까지 이렇게 경술국치로 인해서 우리 조선은 이제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겠죠. 자, 이때 우리 위정척사파가, 잘 기억해보면 위정척사파가요, 나중에 1890년대 이후로는 의병운동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과연 이 의병운동, 당연히 일어났겠죠. 이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의병운동인데요. 어떠한 의병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우리 을미사면이라고 해서 우리의 조선의 국모가 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 군대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이런 그 무술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국 시해를 당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마음도 슬픈 일이지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던 바로 의병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명성황후가 죽었던 이 을미년에 일어난 이 사건, 바로 을미사변과요. 이때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서무식으로, 서양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머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이 명분을 가지고 출동했던 게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의변입니다.
이 을미우병의 특징은요, 일단은 이 유생과 일단 백성들도 같이 포함이 됐겠지만 유생의병장이 주로 있었던 유생 출신의 의병장이 많았다는 게 특징이죠. 자, 유생 출신의 의병장이 많았습니다. 대다수였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이 의병운동은요, 바로 여기 있었던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이 바로 같은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죠. 자, 이 을사의병에는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을사의병은 유생 출신의 의병장 뿐만이 아니라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옵니다. 자, 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라고 한다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신돌석과 또 이제 우리 그 노비 출신의 천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오게 돼요. 바로 안규홍이라는 이제 안담사리 의병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전해지는 이 안담사리 의병장인데요. 그 담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우리 그 천민 출신이었던 이제 노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노비 출신의 이 안규홍이라는 사람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세 번째 의병이 일어났던 거, 바로 이 정미조약에 의해서 일어났던 의병인데요. 자, 이 정미조약은 무슨 조약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미조약에 의해서 일어난 이 정미의 의병은요, 이렇게 군대가 해산되게 되면서 이 해산된 군인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투력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직력도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조직력도 탄탄해지고 전투력도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미의병을 통해서 전투력과 조직력이 급 상승된 이 정미의병은요, 나중에 큰일을 하나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전국에 있는 13도에 있는 의병을 모두 다 모여서 서울을 공격하도록 하는 그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돼요. 자, 13도 창의군을 모집해서요,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되죠. 자,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서울 진공작전은요, 동대문까지는 진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거기서 모두 다 진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계획하면서 그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이 이인영이라는 이 유생 이제 출신인데요. 자,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13도 창의군이 했던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유교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불효는 불충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냥 그대로 이 서울 진공작전을 그대로 멈추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상을 치렀다고 해요. 자, 이걸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유생 출신의 의병장은 굉장히 성리학적 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특징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의병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의병운동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일어난 을미의병, 유생 출신의 의병장이 많았다는 것, 이게 특징이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자, 을사조약에 의해서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은 을사의병인데요. 이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은 자기 고장에서 이제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향토지리에 대한 전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군대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미조약에 의해서 일어난 정미의병은요, 이 군대가 해산되게 되면서 이 해산된 군인이 합류를 했잖아요. 전투력은 더 상승하게 되고요. 또 조직력도 굉장히 탄탄해지게 되었다는 이 의병운동까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항상 싸우는 이쪽만 있었을까요? 예, 그러진 않았겠죠. 자, 바로 이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반대된다기보다는 성격이 조금 다른 또 다른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은 바로 이제 우리가 힘써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 국고피탈과 같은 이 민족의 이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교육과 산업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우리에게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을 키우자는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자,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은요, 우리의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워서요. 그래서 학교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서 드디어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취지가 바로 애국계몽운동의 취지예요. 자, 이 애국계몽운동 하면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민회가 있는데요. 자, 이 신민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안창호 선생하고 이수문이죠. 자, 이 신민회에서 일단 애국계몽운동이니까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바로 대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대성학교는 바로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세운 학교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안창호가 대성학교, 이승훈이 오산학교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처럼 안대성, 이오산 이렇게 익혀두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이러는 거를 좀 줄여주는 이제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외울 때 안대성, 이오산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이외에도요, 이 신민회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의병운동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 놓게 되는데요.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이 신흥무관학교는요, 독립군단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말 그대로 무관학교죠.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학습하고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의병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 그 면에서 이 신민회가 굉장히 우리 의병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 애국계몽운동, 자, 이거 있고요. 또 신민회가 했던 것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라든지 뭐 언론기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만들어졌던 언론기관, 즉 신문이 있는데 어떤 신문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애국계몽운동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기보다 이거에 대한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던 이 언론에 대한 이 운동 같이 보시면요. 먼저 이 신문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독립신문이 생각이 나야죠. 바로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독립신문. 최초의 신문이었어요. 민간신문이었죠. 자, 일간지로 나왔었는데 한문하고 한글 그리고 또 영문까지도 이렇게 그 쓰여져 있는 이 신문, 바로 독립신문이 있었고요. 자, 언론활동에서 독립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봤던 신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실량 방성대도. 그렇죠. 방성신문이 있었죠. 장지연이랑 함께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신문은 이제 여러분에게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바로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이 제국신문은요, 순한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한문이나 이런 거에 좀 약했던 부녀자나 이런 좀 평민층이나 이런 층에게 주로 많이 읽혀졌던 신문이 제국신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한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인데요. 자, 이 대한매일신문은요, 양기탁이랑 만들었던 이 외국인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베델이라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베델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실어가지고 이제 보도문을 실어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도록 해놓았던 이 신문인데요. 바로 영국한테는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이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을 많이 실었던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문고요. 특히 이 대한매일신문은 여기 있었던 대한매일신문은요, 이제 베델 덕분에 이제 다른 신문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웠다는 거, 요거 잘 알아주시고요. 또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미조약 이거 맺으면서 빚을 많이 졌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옥죄 모으려고 했던 이 일본의 심리.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갚자. 우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금검 전략해서 이제 한 사람 앞에 1원씩이라도 모아서 우리의 국가의 이 빚을 갚아버리자는 거죠. 그게 바로
국채 오산운동입니다. 이 국채 보상운동은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펼쳐졌던 운동인데요. 자, 서상돈,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의 채권을 받자. 자, 이 국채 보상운동에 관련된 사람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면 이 서상돈이라는 거, 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 국채 보상운동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 국채 보상운동을 이렇게 후원했던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해주는 효과를 이제 많이 주었는데요. 자, 결국은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이 빚더미 않는 거, 이거를 우리 국민이 대신 갚자고 하는 이런 애국적인 성향이 가진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았던, 지금의 우리가 1997년에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이랑도 조금 비슷한 건데요. 자, 요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이 국채보상운동으로 인한 이런 이 일들을 했다는 거, 자, 우리가 잘 알아주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국이 이런 대한제국이 이렇게 생긴 이래로요, 러시아와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두고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드디어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러시아를 누르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 이권을 많이 거의 전부를 이제 뺏기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스타트가 바로 을사조약이었죠.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것. 자, 그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을사조약에 이 외교권을 이제 그 외교권을 이렇게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로써 이 을사조약에서 반대하는 유생 관리의 상소, 그리고 장지연이 시일려 방송대국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 억울한 심정들, 굉장히 우리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강제로 이 조약을 맺도록 했던 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글을 썼던 시일려 방송대국, 그리고 민영화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됐고요. 또 상점은 이제 문을 닫고 또 학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었죠. 자, 그 정도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알리려고, 열강에 알리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의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고종은 이걸 이유로 강제 퇴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미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빚더미 얕게 되고 군대도 해산되게 됐죠. 결국 사법권과 경찰권이 강탈당하게 되고, 1910년에 경술국치라는 우리의 국권상실의 이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랬었죠? 바로 이 두 가지의 운동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음영운동, 두 번째가 애국개몽운동이었어요. 음영운동은 이제 우리 을미의병, 유생 출신의 의병이 있었고요. 을사의병, 바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있으면서 향토지리의 전술을 잘 활용했다는 것. 정미조약으로 인해 일어났던 정미의병은 전투력과 조직력이 세지면서 13도 차이군을 이용해서 서울 구치공작전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흐름이었던 애국개몽운동은요, 학교와 이제 회사 설립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결국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데가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예요. 대성학교의 안창호, 오산학교의 이승훈,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움으로써 이렇게 음영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론활동으로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 특히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신문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대한매일신문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이 언론활동과 함께 우리의 이 빚으로 우리가 결국 국권이 피탈당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미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더미 얕게 된 것,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국채보상운동, 서상돈이 주도해서 일어난 이 국채보상운동까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었고요. 자, 이 국권을 강탈당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지배의 성격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제강점기는요, 일단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910년대
1910년대의 통치는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통치를 이제 당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헌병경찰을 위주로 해서 무단으로 통치를 하는 시기를 우리는 1910년대 헌병경찰통치 시기라고 합니다. 헌병경찰통치 시기고요. 다음에 이 이후에 1920년대 통치는요, 우리나라가 1910년대에 이렇게 헌병경찰을 통해서 무단으로 통치를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민족운동,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민족운동을 통해서 결국 일본이 이제 여러 이 열강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뒤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는 그런 속셈으로 바로 문화통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30-40년대에는요, 이제 우리 민족의 이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고 일본화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의 통치는요, 각각의 그 이 통치하는 방식의 이 방식의 이 차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1910년대에 헌병을 이용해서 이 헌병 경찰이 우리를 무단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시기였던 1910년대의 헌병 경찰 통치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로 이제 삼게 되면서 이제 적절하게 통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 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를 두게 됩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에는요, 이제 조선에 대해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총독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면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조선 총독은 와서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이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그 일반 경찰이 아니라요, 무장을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헌병 경찰이요, 조선인에 대해서만 이제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즉각적으로 판결까지 이렇게 거리에서 매를 맞는 광경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헌병 경찰들이 주로 와서 통치를 했다는 헌병 경찰이 있습니다. 이 헌병 경찰은요, 말 그대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던 이제 울던 아이들도 헌병 경찰이 지나가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조선인의 정치 참여는 당연히 금지됐겠죠. 그리고 신문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신문도 당연히 다 전관되었겠죠. 폐간되거나 전관되겠죠. 그리고요, 또 교육 면에서 보자면요, 일본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등교육, 즉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즉 우리를 이제 써먹을 수 있게끔 이제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실업 교육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요, 경찰들이 이제 칼을 차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사들까지도 이 경건한 교실에서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교사들도 차검과 차검이라는 뜻은 검을 착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복을 입었다는 거죠. 아마 이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뭐 스승님이나 이런 존재보다는 아마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이외에도요, 1910년도에는 이런 통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인들을 콱콱 조여오는 이런 무단으로 통치를 하는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의 경제적인 수탈도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말 그대로 근대식으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 소유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 명분을 바탕으로 나타난 게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양을 확실히 체크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토지 소유라는 이 관념을 이제는 뭐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등기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 조사사업은요, 토지를 빼앗기 위한 그런 이 수단이 된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신고를 한 토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게끔 하는데 이 신고 기한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토지의 국토의 40%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넘어간 거죠. 자, 이때 이 40%의 토지를 받아서 이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이제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조선인에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 뺏었던 이 국가 공유지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공동 명의의 토지가 많이 있잖아요. 문중의 토지도 있고요. 그런 토지들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땅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40%의 우리 전 국토의 40%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헐값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이 1910년도에 이렇게 헌병 경찰을 통해서 무단으로 통치를 당했던 이 내용 잘 보시는데요. 먼저 조선총독도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의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일본으로 교육을 했으며 교사들도 착업을 하고 제복을 입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40%의 토지가 일본인 소유로 넘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920년대에는요,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실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3.1운동은요,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주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면서 열강들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제 일본에게 눈치를 낮추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열강의 눈치를 눈치챈 바로 일본인들은요, 이렇게 무난으로 대놓고 통치하는 시기에서 벗어나서 무난 통치를 한다면서 조금은 발전된 통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네, 친일파를 양성해서요,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바로 그 정책을 했던 거죠. 그리고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이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거 그대로 해줬겠습니까? 자, 그러지 않았겠죠? 사전에 검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게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글들이 실려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을 이제 삭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출판물들을 이제 정관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사전에 검열을 하는 거, 그리고 정관당하고 삭제해버리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문이 나가는 경우에 한 3분의 1이 이제 내용이 있고요, 3분의 2가 비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1920년대에도요, 당연히 이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겠죠. 이제 1910년을 이렇게 토지를 빼앗았지만 1920년대에는 이제 쌀을 빼앗아가는 산리 증식 계획이라는 계획을 하게 되죠. 자, 이 산리 증식 계획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쌀이 원래 나오는 이 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더 많이 달라, 이거죠. 일본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쌀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리조합,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수리조합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거, 품종이 좋으면 아마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을 개량시키죠. 자, 이러한 노력으로 개량에 성공했을까요? 그렇죠. 자, 쌀은 이제 우리가 원래 수확하던 양보다 많이 수확이 됐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목표는 솔직히 실패했죠. 목표량에는 실패했어요. 증산은 성공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목표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가져가겠다고 통보했던 그 수탈량은 목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탈은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고 먹었던 쌀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산미증식계획으로 우리는 쌀마저도 뺏기게 되고요. 그럼 부족한 쌀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로 만주나 연해주에서 나왔던 잡곡밥. 이제 밥을 지어도 찰기가 없어서 이렇게 우수수 숟가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30-4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930-40년대에는요,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을 정신을 말살시켜서 일본인화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1930-40년대에 했던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이때는요, 황국신민화, 신민서사를 외우도록 해서 암송하도록 하는데요.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자, 이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요, 우리는 뭐 황제국의, 그러니까 뭐 천황의 그 신민으로서 뭐 충성을 바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사참배. 이제 신사라고 하는 그게 일본이 믿었던 민간 종교예요. 자, 여기에 이제 신사들을 많이 세워놓고요. 자, 이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창씨의 명입니다. 이 창씨의 명은요, 우리나라 이 이름을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 입학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식량 배급에 있어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말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 자, 이런 거 교육을요 하지 않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 정신과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또 약탈당하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자, 이때는요,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미국에게 도발하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전쟁을 위한 물자 기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조선을, 이 한반도를요, 병참기지화로 만들려고 했어요. 병참기지화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제 전쟁을 위한 그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대는 기지로 전락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때 일단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약탈해 가게 되는데요. 먼저 인적자원으로 하자면 일단 진병제, 이제 성인 남자들을 이제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진병제와 학도병제. 그리고 여자들도 애인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들을 이제 성적 놀이개로 이용하는 바로 위안부. 그리고 노동에, 각종 노동에 희생을 시키는 정신대. 여기서 몸빼바지가 유행이 되었다고 하죠. 일복입니다, 일복. 자, 이게 편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드신 할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몸빼를 입으시죠. 자, 그리고 물적 자원으로는요,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노그릇에다가 숟가락, 거기다 젓가락까지 철이라고 생긴 철들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의 통치를 보자면요. 자, 일본이 했던 첫 번째 10년대 무단으로 머무르고 있던 이렇게 이 헌병 경제를 통한 헌병 경제 통치. 20년대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열강의 이 눈치를 보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했던 문화 통치. 이때는 이제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친일파를 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0-40년대에는 이제 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화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이 정신과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의 이러한 일들을 시키게 되고요. 자, 이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의 이 시대적인 이 식민지의, 이 식민통치의 방법을 우리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약탈해 갔던 이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사업,
바로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신고 기간이 짧은 거. 자,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쌀을 뺏어갔는데요. 이 쌀을 목표량에는 실패를 했어요. 품종을 개량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물론 증산은 됐지만,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수탄은 목표대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30년대에는요, 이제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이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이용하게 되거나 놀이기를 이용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이제 일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자, 이런 일본의 이 통치 방식 속에서 우리 민족은 가만히 지고만 있을 민족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저항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